대북 제재와 대남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서울 방문을 2018년에 하지 못했고 70여 년이 넘게 한 나라의 외교, 교류, 무역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뭘 잘못했는데 제재를 당합니까?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 그 국가들 자체가 다 식민지 침략하던 그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깡패 국가들입니다. 남북이 서로 평화 교류하려고 하는데 막아온 것이 미국과 이 유엔이었습니다. 이 뒤에 미 대사관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미국의 말만 듣고 살 겁니까? 남과 북이 평화 번영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미국 승인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북에서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남 내정 간섭을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무슨 속도 조절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남북관계 발전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을 넣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대북 제재, 대남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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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